안녕하십니까. 저희 강차입니다. 본 동영상은 무지의 반증, 그리고 무지의 반증과 동반된 소족지 변형에 의한 통증, 그리고 소건망류의 수술 치료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실 때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은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될 수 있고요. 전신마취나 척취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수술 치료의 동의 및 신청서에 관련된 내용만 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와 환자의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표시할 수 있는 주민등록 뒤에 첫째 자리를 작성해 주시고요. 본 동의서는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종이 서식 또는 태블릿 PC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쭉 보신 다음에 수술, 그리고 마취를 같이 하는 경우, 국소마취를 하는 경우는 국소마취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고 신청하실 경우에만, 서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진단 및 1번 진단 및 수술을 위치입니다. 무지의 반증을 우측, 좌측 또는 양측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무지의 반증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시작하는 부위의 내측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육체적인 통증이죠. 또는 이게 매우 심하게 꺾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은 발가락에 노출되는 슬리퍼를 못 신는다거나, 또 여러 여성분들이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마음이 좀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통증이 있을 때 이때 수술의 적응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무지의 반증과 무지의 반증에 관련된 수술, 이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족지 및 족저 부위 통증과 변형이 왼쪽, 오른쪽, 양쪽은 없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무지의 반증 분들이 이렇게 소족지 변형이 같이 동반되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설명서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에서 동의서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끝에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말레토 추지라고 하고요. 발가락 중간이 이렇게 있는 거를 망치족, 햄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경우가 크라우터, 갈퀴족지라고 하는데요. 무지의 반증이 심한 분들은 이 크라우터, 갈퀴족지랑 변형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바닥 쪽에 굳은살이 같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것을 피고 이 굳은살을 없애면서 이 발바닥 통증을 없애는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무지의 반증이 있으면서 이 다섯 번째 발가락 여기 에 튀어나와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만 튀어나와서 아픈 분들이 있고요. 대개 보면 이네 번째 중족골하고 다섯 번째 중족골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이 사진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이게 발바닥하고 외측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반듯하게 절골술 및 교정술에서 수술을 한 후에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데요. 이걸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소건망류. 이거에 대한 수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타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다 작성을 할 거고, 우측이냐, 좌측이냐, 양측이냐, 아니면 기타 수술은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명,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하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술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 내에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무지의 반증 수술입니다. 무지의 반증은 주로 피부절개를 주로 엄지발가락 내측, 잠시만요, 엄지발가락 내측,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 부위에 절개를 합니다. 이게 보면 오른발에 내측이네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로 피부 절개를 해서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 환자분도 보시면 이 환자분도 여기에 양측을 무지반증을 이런 거에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펴놨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금속은 잘 안 쓰고 금속 제거 수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용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내측에다 절개를 하면 수술하고 나서 위에서 흉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내측 피부 절개를 해서 하는데 수술 후에 피부를 절개한 부위에 절개주의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습니다. 모든 게 수술 절개 모든 달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를 표시하는 건데요. 모든 절개 부위는 절개하고 나서 아무래도 약간의 감각 저하와 이상 감각이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뼈를 깎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뼈를 깎아요. 그거를 중족골두 돌출부 절제술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뼈 사진이네요. 뼈 사진인데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뼈가 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위를 좀 튀어나온 뼈를 깎습니다. 그게 중족골두 절제술이고요. 그 다음에 제1 중족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뼈를 여기를 좀 심각한 표현으로 분지러뜨립니다. 절골.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요. 얘도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긴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뼈가 이렇게 지금 반듯하게 되는 거죠. 수술 중에서 무지회반증 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드물지만 여기를 고정을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는 저희가 약간 흔들흔들할 수 있어요. 튼튼한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불유압이나 부정유압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1에서 3%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실및 성형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족 족지관절이 여기입니다. 여기. 얘를 쨍겨서 옮겼지만 여기는 짱짱하고 여기는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도 짱짱하고 여기도 늘어나 있어서 늘어나 있는 데는 당겨서 꾸며주고 여기 짱짱하게 구축됐던 데는 좀 늘커주는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진 발가락이 우두둑해서 이렇게 반듯한 발가락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 및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측은 유리를 하고 여기죠. 외측은 유리를 하고 내측은 단축을 해서 교정력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외측 유리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즉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살짝 있는 경우는 외측 유리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에서 2% 정도의 무지 내반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유리술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교정을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 경우는 이 발가락이 오히려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휘지는 경우도 있어요. 통증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관찰하고 어차피 신발을 신어서 생활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너무 심하게 또 반대로 휘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지 절골술 및 내고정술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요쪽에서 이제 여기에서 중족 족지관절에서 교정을 했는데 교정이 덜 된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이지 이 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뼈도 절골술을 해주고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을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피부 절개부터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술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덜 됐다. 그러면 그때 근이지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도 뼈를 분지러뜨렸다가 다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에서 3% 정도의 불유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로 쭉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요 수술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부조직 봉합 나일론이나 아니면 의료용 테이프, 피부 본드 등으로 이제 봉합을 하면 수술을 끝납니다.
추가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수술 후에 약 4에서 6주간 엄지발가락 체중 부하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걸을 때 이쪽으로 디디시면 안 됩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디디시면 안 됩니다. 뒤꿈치랑 바깥쪽 위주로 디디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후 회측 체중 부하, 또는 제가 또 특별히 고안하는 그 무지여받은 깔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용을 하면 그냥 일반 보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디디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무지여반증 압박붕대법과 제1, 제2 발가락 사이 거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별도로 다른 동영상에도 설명을 올렸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끼리 가볍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압력으로 여기를 지그시 압박을 해줘야 돼요. 지그시, 이렇게, 지그시. 너무 센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나서 반가워서 악수하는 정도의 힘으로 지그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발가락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원래 튀어나왔던 뼈 부위, 여기도 다섯 번째 발가락도 약간 튀어나온 부위, 요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요 부위를. 그래서, 압박붕대로 한달 정도에서 한달반 정도가 해줘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경과 후에 엄지발가락의 굴곡 신전 운동을 능동 및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관절을 수술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안 하면 굳습니다. 얘가 잘 나중에 안 돼요. 근데 처음에 한 1주 정도, 열흘 정도 지날 때는 여기가 이제 진물이 나오거든요. 체액이. 왜냐면 상처가 다안 아물어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상처가, 진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수술한 부위, 이 발가락을 잡고,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하거나,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런 식으로 10초씩 10번. 오전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해서, 나중에 수술하고 2, 3개월 지나면 이게 다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반듯하게 펴져 있던 발가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간 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슬리퍼를 제외한 모든 신발은 발가락 끝으로 가면 볼이 좁아지기 때문에 장기간 지나면 신발 모양에 맞게 약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신발은 슬리퍼 빼놓고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가. 그러면 여기가 살짝 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침 환자분들이 재발했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되려 그러면 슬리퍼만 신고 신거나 맨발로만 신으시면 다니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기성화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는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4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 붓기가 완전히 빠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어서 수술한 부위가 부어 있어서 마치 살짝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오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일단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어서 소족지 변형이 같이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같이 수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족지 변형이라고 뭐냐면 대부분은 이런 망치족이나 아니면은 햄머 종이나 아니면 이제 이건 괄키족지라고 합니다. 끝에만 휘어진 거 망치. 이 햄머, 중간에 휘어진 거, 근위에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아예 꼬부라지는 거, 이런 건 이제 망치족이라고 하는데, 무지외반증에서 동반되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심하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어부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도 어부발, 세 번째 발가락도 어부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이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주로 그렇고 네 번째까지 갈기족 변형 또는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 운동 회복 가능성 및 교정 가능성을 종합하여서 수술실에서 수술 방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족지 굴곡건 족배 이전술,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발가락을 피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구부러졌던 게 이렇게 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족지 굴건 피하 단연성. 나는 이거 구부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구부리는
그 힘줄을 그냥 살짝 팍 끊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장족지 피아 단열수입니다. 절제관절 성형수술입니다. 너무 이릇 동안 구부러져 있으면 이게 구축이 돼서 이게 안 펴져요. 그러면 이 관절 뼈를 일부러 잘라내서 피면은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절제관절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형, 소족지의 변형, 통증화나 목적의 수술이고요. 이런 수술은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발가락 꼬불락꼬불락 할수 있는 능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아니에요. 변형을 교정을 해서 통증을 없애는 거지 수술을 해서 내가 꼬불딱꼬불딱 하는 능력을 키우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흉터하고 관절의 부분 강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없던 게 변형이 생겼던 것처럼 변형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족배 이전술, 장족지 굴곡근 족배 이전술, 장족지 굴곡근 피하 단열수, 절제관절 성형술은 수술 전에도 어느 정도 결정을 됐는데 수술 중에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2, 제3, 제4 중속골 족저부 통증입니다. 굳은살. 여기 보시면 이 발바닥에 굳은살이 안 아픈 분들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디딜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엄지발가락 수술할 때 같이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족골두 과절제술 또는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걷다 보면 얘 발이죠. 발인데 걷다 보면 얘 발바닥 쪽에 중족골 얘가 이제 중족골이거든요. 이거는 머리입니다. 머리 두자. 이 중족골두인데 이제 발바닥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이게 이제 과입니다. 과. 중족골두의 과. 과가 튀어나온 부위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자극이 되니까 굳은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과를 일부를 깎아줘요. 뼈를. 발등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절개를 들어가서, 여기서 절개를 들어가서 발바닥 쪽에 있는 뼈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게 중족골두 과절제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절골술은 뭐냐면, 얘가 발바닥 쪽으로 나와 있어서 계속 아픈 거니까, 이 뼈를 문질러뜨려서 살짝 위로 당기면, 살짝 위로 당기면 이쪽이 안 걸립니다. 이쪽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절골술 및 내고정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절제술을 할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할지는 수술 전에 결정하기도 하는데 수술 중간에 환자분의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목, 발가락 운동 범위 제한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있을 경우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5 중족 족지관절 돌출 및 통증. 이게 소관목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발가락에 그러니까 무지의 반증이 다섯 번째 발가락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지의 반증은 여기가 아픈 건데요. 소관목류는 여기가 아픈 겁니다. 여기 옆이랑 약간 발바닥 쪽 여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반증의 새끼 발가락 버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지의 반증하고 수술이 비슷해요. 더 간단하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여기 튀어나온 뼈를 깎고,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으니까 이게 약간 발바닥하고 외측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아픈 겁니다. 그럼 얘를 절골술 문질러 드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내고정술을 하는 거죠. 이게 반듯해졌죠. 이건 이제 금속 빼니까 이렇게 반듯한 데로 이제 남아있는 거. 그러면 이제 안 아프겠죠. 이게 제5 중족 족지관절 돌출 및 통증, 즉 소근막류라는 거에 대한 수술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무지의 반증과 같은 것이 제5 중족 족지관절에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수술 과정은 무지의 반증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요. 제5 중족 골두 과 부분 절제술 또는 이것만 살짝 튀어나온, 너무 크게 튀어나온 뼈만 깎아내는 절제술을 하든지, 아니면 소족지나 무지의 반증에서 했던 것처럼, 제5 중족골두를 문질러뜨린 다음에 이동을 시키고, 내고정술을 시행하든지 합니다. 이것도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수술 들어가서 너무 크다, 아니면 너무 많이 휘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과에서 절골술로, 절골술에서 과 절제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피부 절개는 주로 제5중족 족지관절 외측 발등과 발바닥 경계 부위에서 합니다. 즉 우지혜반증은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근데 다섯 번째 소건방류는 여기서 절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절개 부위의 흉터와 절개주의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족, 무지혜반증처럼 중족골 돌출부, 소관방류 튀어나온 부위를 먼저 자르고, 그런 다음에, 제후 중족골 절골술 및 내조정술을 하던가, 아니면 튀어나온 뼈를, 부분적으로 깎아내던가 하는 수술을 하고, 이러한 절골술 및 내조정술은, 항상 1에서 3% 정도의 분류학과 부정리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할지 과부분절제술을 할지는 폐기를 해서 수술방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수술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지혜반증에서 마찬가지로 중족 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술 및 성형술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구축이 심할 때만 하고 새끼발가락에서는 구축이 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되게 외측을 유리술하고 내측을 단축술하고, 거꾸로 되었네요. 다섯 번째 발가락이기 때문에 외측은 단축술을 하고 내측은 유리술을 하여 교정력을 강화합니다. 무지혜반증하고 좀 반대죠.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합니다. 자, 수술 후에 4주간 새끼발가락 쪽으로 체중 보완은 금지입니다. 무지혜반증하고 반대죠. 그래서 뒤꿈치랑 내측으로 걸으시면 돼요. 수술 후 약 4주간 후내측 체중 보완 또는 자체 제작한 중족부 지지 깔창, 무지혜반증 깔창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4주간 압박 붕대, 여기랑 여기랑 지그시 악수하듯이 정도, 지그시 악수하는 정도의 압박 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꺼지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거 별도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0일에서 14일 경과 후에는 가볍게 엄지발가락 굴곡 신전 운동을 능동적,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흘에서 2주 전으로 지나면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지혜반증, 소족지 변형과 통증, 그리고 다섯 번째 발가락, 중족 족지관절의 소건방류, 통증 수술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 주의사항 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기관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로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가지고 말씀을 잘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 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게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이쯤에서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인 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고, 종아리뼈죠. 요런데 비굴은 거의 없고, 이런데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증, 아이고, 저게 이렇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증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피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대, 압박대,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같은 거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뇌 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그게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의 수술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하체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지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 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이제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부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癒착 방지를 위해서 癒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은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굴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 데는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심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이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잠시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권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제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이게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예,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이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아무게 이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예. 그리고 뭐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의사 뭐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요 앞에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은 요 뒤에 신청서에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